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 호치민의 묘지에 헌화하고 예를 표했습니다. 호치민은 아시다시피 모택동 김일성과 함께 아시아 공산주의의 태두였고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대를 파병해서 그와 전쟁을 한 적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적수의 묘지에 헌화하는 모습은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만 바로 그 시각 국내에서는 박정희 시대에나 통했을 법한 종북몰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인들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테러에 대한 공포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반이슬람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오바마가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폭스 방송은 이런 반이슬람 정서를 이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이슬람 신자라고 낙인 찍어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려 했습니다. Now the news that he was raised a Muslim, President Obama's backing of the mosque appears to have skewed the perception many Americans have of the religion he practices. Right now, President Obama hasn't been to church since he took office. Well, how many Sundays have you been counting? 11 Sundays so far. Now he's saying we are not a Christian nation. 폭스 등 극우 보수적 정파 언론의 영향을 받은 상당수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교도라고 믿었습니다. 폭스 방송은 많은 미국인들이 오바마가 이슬람교라고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를 다시 방송에 활용했습니다. 루머를 조장해서 그게 여론을 형성하면 다시 국민 여론이 이렇다며 퍼뜨리는 일종의 선전 선동술이었습니다. Why do you think one in four think that he is a Muslim? Because of his actions. Because his actions. 폭스는 또 국가의료보험체제 도입을 추진하던 오바마 대통령을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56 minutes of this communist socialist manifesto. What did though is when he said, I believe this country succeeds when everyone gets a fair shot, when everyone does their fair share. But that sounds a lot like socialism. 오바마에게 사회주의자라는 이미지를 더 씌워서 극우 보수 진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시도들은 그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인터넷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마오쩌둥 등 대표적인 공산주의자들을 합성한 사진들이 나돌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흘린 이른바 이석기 녹취록,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녹취록 파문은 우리 사회를 다시 메카시즘 선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거의 통진당 그 이념을 볼 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색깔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종북 간첩이 있다는 해묵은 주장도 다시 나왔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종북 세력을 뿌리 뽑는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기권했거나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을 종북이라고 주장했고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종북좌파 이석기 의원 탄생에 숙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의 탄생에 숙주 역할을 했다.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석기 의원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이석기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두 번이나 혜택을 봤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어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회기 결정 표결 때 기권했습니다.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보수 신문들도 이른바 이석기 녹취록 전국, 종북몰이 전국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트위터 등에서도 이석기 의원과 문재인 의원 또는 민주당을 연관시키는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녹취록 파문이 불거진 8월 28일과 9일에는 특히 종북이라는 단어가 폭증했습니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종북이란 딱지는 정치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이 종북인지 누가 종북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진짜 종북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좀 무섭기도 하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셨나요? 네 그렇고 그리고 막 진짜 좀 그런 지하 뭐 조직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사람도 진짜 있긴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고 또 누가 종북 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잘 몰라요. 그건 모르세요. 200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폭스 방송이 오바마 당시 상원 의원을 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 낙인 찍으려 했을 때 CNN은 폭스 등의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살았을 때는 불과 6살이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This by the way when he was just 6 years old. The senator today is a Christian who belongs to a Chicago church. CNN은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인터넷과 언론 보도를 넘나들며 대중에겐 점차 사실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This unfortunately is how the media food chain works. A bogus charge appears in some magazine or on some website and works its way up to bigger news outlets, all based on little or no evidence. What makes 우리는 과거 독재 정권이 추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화 세력을 좌경 용공으로 몰아 극도의 탄압을 자행했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종북몰이는 과거 유신과 오공 독재 시절의 악몽을 되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